많았는데 서동현 선수의 그 중심 레벨이 얼마나 될까 그런 관점이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장 한국 선수들 폭발력은 진짜 갖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잘하거든요. 최종 65.8kg 6점 5승 1패 시무라 노장 소속 제패 구라모토 타쿠야. 현재 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쿠라모토 타쿠야입니다. 레드 코너 신장 170cm 체중 65.8kg 7.4승 2패 1무 피너클 MMA 소속 대한민국 서동현 오늘 승리를 피니시로 장식합니다. 대한민국의 서동현입니다. 자, 이 경기 MMA 5분 2라운드 1라운드 연장으로 앞서 3개의 경기들은 모두 1라운드에서 승부가 가려졌었는데 네 번째 경기가 이제 연장까지 갈 뻔했었거든요. 다섯 번째 경기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이 두 명의 결투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양 선수 모두 순간 거리를 좁히는 경기 운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마치 그 예전 서부 보면은 서로 뒤돌아서 총을 팡 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일격으로 좀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순식간에 승자가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서동현과 쿠라모토 타쿠야, 쿠라모토 타쿠야와 서동현의 1라운드 출발합니다. 네, 왜냐하면 양 선수 모두 그 한 방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선수 모두 오늘 KO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거리 조절 중인 두 명. 근데 여기서 봐도 두 선수의 키체가 느껴집니다. 네. 서동현 선수가 그 거리를 깰 필요가 있겠고요. 7cm의 신장은 결코 작진 않습니다. 킥을 섞어봤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쿠라모토 선수가 앞발을 먹어주면서 뒷손을 노리는 경기 운영을 좋아하는데 서동현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초반부터 다리를 털어준다면 그런 평소의 전략을 마음대로 못 펼치게 됩니다. 확실히 전략 분석이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그쵸. 인사이드 레그 킥을 시도하고 있는 서동현입니다. 하이킥. 쿠라모토 타쿠야도 한번 섞어봤습니다. 라이트. 자, 이런 거죠. 정타 들어갔습니다. 타쿠야. 아, 무섭네요. 짧은 순간에 콤비네이션 보셨습니까? 네. 순식간에 합을 주고받았었는데 마지막에는 쿠라모토 타쿠야 라이트 제대로 들어갔어요. 몰아붙이는 서동현. 자, 흥분하지 않아요. 일어나서 차분하게 경기 운영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상대로 일격의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두 선수 펀치가 많진 않지만 하나하나가 정타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킥페인트도 굉장히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서동현 상대방 헷갈리게 할 필요 있어요. 그래야 펀치가 맞습니다. 네. 앞선 잽 원투 주고 받았어요. 프론트 킥. 확실히 쿠라모토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다시 갑킥. 확실히 서동현 선수가 앞발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네요. 앞발에 데미지가 쌓이면 무게를 실기가 어렵기 때문에 펀치의 데미지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일격 승부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저런 앞발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레벨 체인지 시도하는 쿠라모토 타쿠야. 앞손 서동현 인사이드 레그킥. 경기 운영 좋아요 서동현. 네. 그리고 순식간에 달라붙습니다. 클린치. 몰아 붙여보는 쿠라모토 타쿠야. 쿠라모토 타쿠야 선수도 이제 거리 싸움하기 싫은 거죠. 실이 앞서 킥을 계속 허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거리를 좁힌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약간 주동조 선수의 경기가 또 떠오르네요. 이제 타격으로 쉽지 않으니까 레슬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서동현 선수의 그 다리를 공략하는 킥들이 좀 거슬렸을 건데 지금 클린치로 끌고 가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절반가량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몰려있는 쪽은 쿠라모토 타쿠야고요. 네, 일단은 두 선수를 떼어놓습니다. 다시 타격의 돌입. 근데 쿠라모토 선수가 이제 과거 경기에 보여줬던 그런 적극성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킥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지금 서동현 선수의 경기 운영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펀치와 킥 그런 셋업 운영들이 좋습니다. 또 페인트도 너무 잘 써주고 있으니까 쿠라모토 선수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발 받고 고개 숙이면서 뒷손을 날리는 게 쿠라모토 선수인데 그런 모습을 지금 전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서동현 선수의 오른손도 저 오른손에 대해서도 쿠라모토 선수 타쿠야 선수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계속해서 킥 섞고 있는 서동현.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적인 장면까지 연출이 안 되고 있지만 분명히 누적되는 건 큽니다.
다시 한번 킥 시동. 그렇죠. 경기 운영을 할 때 심리적으로 네.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네, 자신의 전략을 마음대로 못 펼치게 되죠. 네. 케이지 중앙에 경기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쿠라모토 선수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킥을 주고 받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겠지만 쿠라모토 선수의 다리 안쪽을 보십시오. 네, 네. 서동현 선수 스텝 운영을 잘하면서 쿠라모토 타코야 선수의 왼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각도를 잘 안 죽으면서요 킥 운영을 잘 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네. 쿠라모토 타쿠야의 오른 다리의 안쪽이 이 무릎 옆쪽이 빨갛게 붉어져 있습니다. 아, 보라색이에요. 네. 네. 빨간색도 아니네요. 일단 앞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쿠라모토 타쿠야 전진해 보고 있습니다. 레프트 시도해봤었던 서동현. 1라운드 30초 남아있습니다. 야 심리전 잘해주고 있어요 서동현. 페인트를 아주 많이 섞어주고 있죠. 네. 이제 페인트에 낚인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방 타격을 의식하고 있다. 쉽게 네. 얘기해서 좀 주눅이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서동현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 타격 흐름 잘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1라운드 이제 10초 남아있습니다. 하이킥 시도했었던 쿠라모토 타쿠야 순식간에 난타. 다시 한번 로우킥. 좋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 선수의 1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1라운드는 서동현의 운영의 승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드린 대로 쿠라모토 선수가 지금 공격적인 운영을 초반에는 네. 하려고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서동현 선수는 이제 킥복싱 베이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킥 운영이 굉장히 깔끔했는데 네.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흐름을 끊어주고 그리고 쿠라모토 선수가 자신의 전략을 펼치기 위해 꼭 필요한 오른다리를 네. 네, 가져가 버렸죠. 네. 처음에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던 저 상황에 대한 후부터 그리고 서동현 선수의 오른손이 잘 들어간 타이밍 나왔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후부터 그 저 상황들을 안 주면서 그러니까 상대 오른발이 내 쪽으로 내 쪽 옆을 내주지 않는 것들을 내주지 않게 스텝을 밟으면서 그리고 타코 선수 계속 발을 노릴 거거든요.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거기 그렇게 하지 못 십자리 하지 못하도록 상대 다리를 잘 공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킥복싱 베이스의 서동현인데 1라운드는 킥 복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킥에 있어서 훌륭한 운영을 보여줬던 서동현 쿠라모토 타쿠야를 밀어붙였는데요. 이제 두 선수의 재밌게 얘기하자면 예, 페인팅 모션이 좋아요. 구라가 좋아요. 팬심의 계기였군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뭔가 예. 일발 장전하신 표정이셔가지고 예. 어떤 드립이 나오나 싶었는데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예. 이제 두 선수의 2라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쿠라모토 타쿠야 선수 코너 측에서도 전략 변경을 요구했을 거예요. 네. 이대로 가다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동현과 타쿠야의 두 번째 라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 쪽에 두 명의 선수 다리 잡아봤는데요. 순식간에 펀치 시도. 쿠라모토 타쿠야. 오! 라이트에 들어갔어요. 자, 킥 타이밍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라운드 초반에 몇 번의 펀치를 허용했었던 서동현. 라이트 시도. 야, 쿠라모토 선수가 네. 굴하지 않고 전진하는 거 좀 놀랍습니다. 네. 오히려 2라운드 적극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투지가 아니라 하기 힘든데. 확실히 공격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라이트 훅도 네.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고요. 본인이 밀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 맞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네. 그게 말처럼 쉬운 전략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다리 잡았어요. 넘어뜨립니다. 탑 포지션 가져가는 서동현. 어우 다리 보라색인 거 보세요. 일단은 걸어 잠궈보고 있는 쿠라모토 타쿠야. 쉽게 잠기진 않고 있고요. 네. 자 러버가드를 노리는 것 같고요. 지금 왼다리 네. 올리고 있죠. 오른 왼손을 통해서 쿠라모토 타쿠야의 옆구리를 한번 가격해보고 있습니다. 서동현 얼굴 쪽 타격도 이어지는 쿠라모토 타쿠야고요. 아 확실히 일본 선수들은 주짓수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아직 러버가드가 견고하지가 않기 때문에 서동현 조금 틀면서 고개를 세워주고 상대 왼손 팔로 해서 상대 저 팔 다리를 잡고 있는 팔을 좀 처리하면은 좋을 듯한데요. 쉽지는 않아 네. 보입니다. 다리가 잠궈졌습니다. 네, 스탠딩 선언.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어우 순식간에 원투. 야, 지금 보면 타코야 선수가 거리를 계속 좁혀나가고 있어요. 공격 거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네. 어우 킥 제대로 들어갔고. 서동현 선수는 이럴 때 빨리 이 타코야 선수의 타격 거리를 적응해내지 않으면은 1라운드 때만 생각하고 다시 틈을 찾으려고 하면은 계속 이 타이밍을 잡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 난타죠. 지금 보시면 타코야 선수 공격 거리가 더 가까워져 있거든요. 네. 택다운 시도 택트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탑 포지션 서동현 타이밍 아름답네요. 상대방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일단은 위쪽에서 레슬링 준비하고 있는 서동현입니다. 조금 전보다는 테이크다운 후에 포지션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서동현 선수. 네. 저희 중계석 거리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암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는 네 각도인가요? 네. 머리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암트라이앵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쿠라모토 타코의 약간의 출혈이 안면 쪽에 있고요. 암트라이앵글 들어갈 수 있는 자세입니다. 계속해서 걸어 잠그고 있는 두 명의 선수 그리고 스탠딩 선언. 그리고 어느덧 2라운드도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방금 서동현의 테이크다운 좋았었는데요. 네. 자 다시 페인트 주면서 셋업하고 있죠. 발 바꾸면서 쿠라모토 타쿠야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동현 선수가 선택이 좋았던 게 쿠라모토 타쿠야 선수가 승부를 좀 걸면서 타격 거리가 가까워져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타격 공수가 아니라 태클로 선택한 거는 MMA적으로 아주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하면서 네. 다시 한번 택시 지금도 보면 걸려 있어요. 목 조심하죠. 걸려 있어요. 목줄이 걸려 있는데요. 쿠라모토 타쿠야 조력이 들어갑니다. 최대한 공간을 만들어보고 있는 네. 서동현 자 뽑아내려가고 있죠. 하지만 쿠라모토 타쿠야의 오른팔도 쉽게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왼팔을 통해서 벗어나보려고 하고 있는 서동현인데 지금은 서동현이 쉽지 않은 포지션에 있습니다. 저게 선수들 저런 경험이 많으면은 저때 빨리 안 뺍니다. 팔을 지쳐라 하고 지쳤을 때 싹 빼 한 번에 뺍니다. 그러면 네. 상대가 어쩌지 하고 긴틈을 주거든요. 사실 길로틴 네. 같은 경우엔 주짓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폼플로 초크 나오나요? 네. 엉덩이 들고 엉덩이를 들고 좀 오른쪽으로 돌면은 폼플로 초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초크는 들어가지 않았고 네. 그대로 다시 한번 스탠딩으로 경기가 재개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스탠딩 선언은 좀 아쉬운데요. 네. 네. 공방이 한참 펼쳐져 네. 있었는데. 그래서 서브미션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경기는 계속해서 재개되고 있습니다. 네, 뭐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타코에서는 계속 승부를 걸고 있어요. 거리를 좁혀나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거리 좁히면서 예. 턴치 원투 라이트 혹 시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원투. 자 오른손도 들어갔죠 서동현. 인사이드 레그 섞어주면서 클린치 마지막 니킥 얼마 남아있지 않은 2라운드. 그리고 이대로 두 선수의 2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치열했던 승부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멋진 승부였습니다. 확실히 쿠라모토 타쿠야가 2라운드 들어오면서 전술을 바꿨던 것이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1라운드 때 서동현 선수가 타격 리듬 잘 잡고 다리 공략도 좋았고 쿠라모토 타쿠야 선수는 공격 거리를 좁혀나가면서 1라운드 때부터 오히려 더 압박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서동현 선수가 테이크다운 전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테이크다운이 몇 차례 들어갔었던 네. 서동현이었죠. 또 두 번의 테이크다운 후에 있으니까 다시 그 거리에서는 오히려 또 서동현 선수의 펀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태클. 야 다리에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그 다리를 공략하는 저 영리한 운영이 참 인상적이네요.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타격 공간에서 펀치 성공도 보면 MMA가 재밌는 게 두 번의 페인트 태클의 공방이 구라가 됐어요. 그래서 태클을 신경 썼을 때 펀치에 맞고 이런 게 또 MMA 재미거든요. 네.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기 18대 20 3대 0으로 만장일치입니다. 네. 서동현 선수 대한민국의 서동현이 만장일치 잘 싸웠습니다. 갑니다. 네. 멋진 경기 운영, 멋진 테이크다운, 킥을 섞어주는 완벽한 전술을 통해서 쿠라모토 타쿠야를 꺾어냅니다. 지난 경기 때도 엄청 잘 싸웠는데 오늘은 더 그 기량이 늘어난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네. 네, 서동현 선수도 앞으로 얼만큼 더 올라갈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네요. 서동현 선수의 커리어 첫 판정승입니다. 뭐 그것도 대단하죠. 피니쉬를 장식하진 않았지만 네. 승리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서동현 선수가 자신의 목에 메달을 걸면서 다섯 번째 경기 원점에서 출발했었던 한일전에 기분 좋은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립니다. 사실 피니쉬가 나올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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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많이 부어있는 서동현 선수인데 저러한 누적됐었던 타격, 힘들었던 땀들, 예, 팬들 입장에서 보면 멋진 KO 승리를 좋아하시는 것도 당연하고 선수도 KO 승리했을 때 좋아하는 것도 맞고 그런 시합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선수로서는 선수로 입장에서만 말하면 판정승 진짜 고생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죠. 네. 네. 그리고 또 만장일치 판정승이기 때문에 네. 만만하지 않은데 안 끝나진다는 거잖아요. 그거 참아가면서 싸우는 거니까 판정승 진짜 고생한 거예요. 한 번에 끝낸다면 오히려 좀 쉬울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승자 서동현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남자입니다. 오늘 한일전 승리를 장식했는데요. 지금 후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발전해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레그킥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좀 집요했습니다. 원래 전략을 구성하고 나오신 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페더클럽 MMA 김기영 코치님께서 이제 주먹 모션 섞고 레그킥, 인사이드 레그킥을 많이 섞으라고 지도해 주셨는데 그게 좀 잘 통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라운드에서 좀 다소 좀 아쉬운 모습도 좀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예, 코멘트 주시죠. 사실 본블루 초크가 들어가고 암 트라이앵글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가기 직전이었는데 딱 브레이크 선하고 상대를 봤는데 엄청 기절할 듯 말 듯 그런 느낌이었더라고요. 좀만 시간을 줬으면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만큼 또 뭐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시도가 있었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오늘 경기 전 AFC 패더급의 챔피언이죠. 문기범 선수를 콜아웃 했었는데요. 아직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기범이 형 싸우자고 했는데 뭐 사정이 있는지 계속 안 싸우더라고요. 그때 경기 이후에 케이지 밖에서도 이제 싸워보자 먼저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성사가 안 돼서 그냥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수많은 또 패더급의 선수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또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분들 짧게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피나클 MMA 김기영 코치님, 동우 형, 경은이 형, 그리고 우리 피나클 MMA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주상이 항상 멀리까지 와서 도와주고요. 그리고 코리안 베어진 예전 여기 AFC 챔피언이신 임지수 형님, 그리고 팀 아치트 정석현 선생님이, 그리고 제주 요거랑 재선 형수님, 그리고 면하라 제주 면하라, 그리고 JMT 계획 진만이 형, 제가 운동할 수 있게 스폰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식단이나 경비나 다 그걸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발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하야 사랑해. 네, 알겠습니다. 사랑해까지 마지막 메시지가 해주셨습니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남네요. 이제 5경기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깜짝 서동현 선수였습니다. 서동현 선수 보니까 진짜 남자답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별로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싸워보자고 했는데 사정이 있는지 네, 사정이 있는지 그렇게. 그리고 사랑해 이런 거 보니까 네? 짧고 간결하게 네.